28만 86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P월셀입니다. SP월셀, 은는 동사와 연결회사는 수소연료전지 전문회사임. 건물용 연료전지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연료전지 파워팩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2022년 말 기준 매출은 건물용 연료전지 부문 90.89%, GT용역 2.56%, 연료전지 발전소 6.55%로 구성되었음.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연료전지 업체 S모빌리티 솔루션 주을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 이를 통해 연료전지 파워팩 신사업 추진 중. 기업 개요 대시 2014년 2월에 설립되어 연료전지 시스템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 대시 주요 제품은 1kW, 5kW, 6kW, 10kW급 건물용 연료전지와 100kW급 발전용 연료전지가 있고 국내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은 동사를 포함해 두 개사가 참여하고 있음. 대시 연료처리장치 설계 및 제작, 셀스텍 설계 및 단가저감 기술, 바프, 밸런스 오브 플랜트, 보조기기, 성능평가 등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발전소 관련 전력 판매 호조 및 용역 수주 증가에도 주력인 건물용 연료전지의 수주 부진으로 인해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축소. 대시 원가 구조 개선에도 인건비, 경상연구개발비 증가 등의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법인세 수익 감소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국내 건축시장의 재생에너지 의무 설치 및 지입이 인증이 확대되는 가운데 발전 부문의 견조한 수요와 모빌리티 파워팩 시장의 진출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8월 4일 기준 장마감 SP월셀의 시가총액은 123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P월셀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709위입니다. SP월셀의 상장 주식수는 697만 9,306주입니다. SP월셀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P월셀의 퍼은 147.4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3.4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64.9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2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3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9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2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74배, 1,14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2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28,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1번지억 원, 23억 원, 1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6번지억 원, 49억 원, 8억 원입니다. SP월셀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7번지 47%이고 유보율은 1940.24%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2.80이며 전일 대비해서 2.59-0.1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8.43이며 전일 대비해서 1.89-0.2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월셀의 2023년 8월 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7,6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7,870원보다 18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7,72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S.